마이크가 자동으로 올라오네요. 예. 안녕하세요, 윤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연락 주세요. 윤성현 씨는 KBS 단막극과 어떤 인연이 있으세요? 아, 저는 KBS에서 첫 드라마를 드라마 시트라는 드라마를 찍었어요. 그 일주일이라고 그 단막극을 시작했습니다. 아. 보셨어요? 뭐 보셨죠? 예. 저는 그거 봤습니다. 전설의 고향에서 구미호.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아주 벌써 작년인데, 예, 단막극은 정해진 짧은 시간 안에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연기자들과 또 스태프들이 한 마음으로 작업을 하는 거라서 네. 한 편을 찍어도 참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네, 참 디테일하게 찍죠. 네, 영화 촬영하듯이. 네. 자, 그럼 특집 문학관 단막극상 남자 후보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연기대상 특집문학관 단막극상 남자 부문 후보 정말 하고 있는 거야? 그따위 막말을 입에 담다니 이놈이 이제 제정신이 아니로구나. 2009 전설의 고향 죽도의 한 김규철 다시 가난뱅이로 살기 싫어. 아니요 아니요. 2009 전설의 고향 군호 안재모 천원님 선물 넣어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겐가? 자식이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낌새도 몰랐다는 게요. 2009 전설의 고향 금서 윤기사 다그칠수록 입을 담을 뿐입니다. 우리는 백성을 지키는 군사이지 백성을 죽이는 군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2009 전설의 고향 죽도의 한 정겨움 내는 인자 자유다! 경숙이 경숙 아버지 정보사 아, 네. 연기 다들 참 잘하십니다. 자, 그럼 2009 KBS 연기대상 특집 문학관 단막극상 남자 부문 수상자는 김규철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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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하드립니다. 2009 전설의 고향 죽도의 한에서 남폭한 후벌대의 지휘관 윤홍국역을 실감나게 연기하며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규철 씨. 네, 먼저 상패가 주어지고요. 네, 꽃다발과 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최고 한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설의 고향이 처음 시작된 게 1977년이랍니다. 아마 여기 예쁜 후배들 그리고 멋진 후배들은 아마 태어나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32년 동안 여름 밤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깊은 산 중에서 귀신들과 싸우신 앞에 계신 우리 여러 선배님들께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 발표를 전해주시죠. 예, 그럼 계속해서 특집 문학관 단막극상 여자 부분 후보를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2009 KBS 연기대상 특집 문학관 단막극상 여자 부문 후보 우리 이건이 어찌하면 귀신에서 벗어날 수 있나. 2009 전설의 고향 금서 김성은 멋지다! 우리 아버지가 최고네! 남의 밭에서 몰래 무시 안 캐먹어도 되고 경숙이 경숙 아버지 신은경 도련님! 자, 받아라. 그래서 꼭 이루겠습니다. 2009 전설의 고향 기집종 장희진 내게 주는 내 마지막 선물이다. 2009 전설의 고향 구미호 전혜빈 올해가 육설이신 줄은 몰랐네요. 아니면 졸지 이혼을 하게 된 동생에 대한 연민 때문인진 잘 모르겠다.
박관, 언니 폐경, 정혜리. 네, 그럼 발표해 보겠습니다. 2009 KBS 연기대상 특집문학관 단막극상 여자부문 수상자는 2009 전설의 고향 금서의 김성은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2009 전설의 고향 금서에서 끔찍한 저주에 휘말린 아들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완벽하게 소화해낸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또 올 한 해 또 김성은 씨는 또 시집을 가셨잖아요. 네. 네. 아유, 뭐. 목이 터졌습니다, 올 한 해. 아, 오늘 너무 예쁘십니다. 예. 부쩍 많이 야위신 것 같아요, 우리 김성은 씨가.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우선 너무 감사합니다. 전설의 고향은 제가.